안녕하십니까. 썰레발 TV 썰파입니다. 오늘은 41번째 썰레발로 만병통치약 5가지가 난리 났다에 대해서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노화 현상으로 신체의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비해 여러 가지 질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골골 80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자주 가면 사전에 여러 작은 질병은 치유가 되지요. 과거 시장, 광장 등에서 차력소 등을 공연하며 사람을 모은 뒤 만병통치약이라고 팔던 약장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약, 이것이 바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난치병에 걸렸으면 병원의 의사를 찾아가야지 만병통치약으로 고쳐보려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애초에 하나의 약으로 모든 병을 고친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약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나 체질이 각기 다르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만큼 증상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과 저혈압, 변비와 설사 등과 같이 약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합니다. 때문에 한 가지 약이 모든 질병에 맞는 효과를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따라서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병에 걸린 사람에게 약이 되지만 그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약효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 효과가 큰 약을 복용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만병통치약이란 말만 듣고 현혹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만병통치약의 주 구매층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시골의 노인들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 및 그 주변인들입니다. 과거 시골의 노인들은 판매자의 언변에 넘어가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또한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이거라도 한번 믿어보자 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는 사람이 있으니 팔리는 것이겠지요. 과거에 비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시민의식이 많이 발달한 요즘도 꽤 보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은 이해하더라도 비합리적인 판단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만병통치약으로 만들었으면 전 세계 학회에 다니지 왜 동네 신문 구석이나 버스 의자 뒷자리에 광고를 내겠습니까? 문제는 가격이 비싸고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공식 판매 허가를 받은 약은 웬만해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값만 비싸고 효과도 없어서 문제지만 광고에서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건강보조식품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제품은 포장지에 잘 안 보이는 곳에 아주 작은 글씨로 건강보조제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지요. 정말로 위험한 것은 대체의학을 빙자한 사이비들이 허가 없이 조제한 약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성분이 섞여 있더라도 이를 제재할 안전장치가 없으니 절대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도 만병통치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병통치약의 정의가 이거 하나라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약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만 있으면 다른 약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약회사나 병원 등의 입장에서는 환자는 곧 의료 서비스와 약을 소비하는 주 고객층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만병통치약 하나로 해결하기보다는 여러 번 방문해서 돈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절대 닳지 않는 부품으로 자동차를 만든다면 과연 누가 파산할까요? 만약에 만병통치약이 생긴다면 병원에 갈 필요가 없고 다른 약의 제약회사도 필요 없기 때문에 의료산업은 바로 붕괴할 것입니다. 설령 만병통치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약회사들은 어디까지나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참고로 만병통치약이라고 우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로쇠물, 글루코사민, 녹용, 된장, 동충하초, 비타민C, 산삼, 알로에, 연기버섯, 죽염, 홍삼 등입니다. 그러면 이참에 정말 만병통치약이 되는 다섯 가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취미와 웃음입니다. 세 번째,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이나 노동입니다. 네 번째, 애정과 신뢰로 가득한 인간관계와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사고입니다. 즉, 그 어떤 건강보조제와 영양제라도 그 효능은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습관과 술, 담배 등 중독성 마약류의 복용을 중단하고 균형 잡히고 과하지 않는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과 긍정적이고 여유 있는 사고의 조합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건강한 생활습관 자체가 비록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모든 병을 예방하는 데에서는 만병통치약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의미가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